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무지성 차생이 토론 일방통행의 사회자 장제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방통행이 1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일방통행의 시작을 정식할 주제는 바로 전기 충전 비용 무료인데 주행 가는 거리 50km 전기차 대 환경검사 올브라벽인데 리터당 50km 연비 뽑는 디젤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우측에 전기차 쪽 패널 이름이 너무 길어요. 한국전기에너지혁신협회 빙디젤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에너지혁신협회장 빙디젤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하셨어요. 예? 본인 여기 한국이라고 기입해놓고서 대한이라고 야, 나 여기 대한이라고 나 여기 대한이라고 해놨어. 대한이라고 해놨어.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전기에너지협회 혁신협회 빙디젤씨 나왔습니다. 예, 협회장입니다. 예. 협회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좌측 패널에 한국석유에너지발전협회 테슬하씨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테슬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먼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참고로 두 분 다 전기차와 디젤차와는 아무 일가견이 없는 가솔린 차량 오너들임을 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패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벌써 주제부터 디젤차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벌써 환경검사에 올 불합격이란 뜻은 이 자동차가 기계적인 기능을 다 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은 많은 매연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공도에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 디젤 차들 까만색 매연이 나오는 차, 일명 방구차라고 하죠. 방구차는 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아까 기계적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알려도 되겠습니까? 네. 빙디젤 씨. 네네. 남성적인 기능 하십니까? 전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자꾸 아까부터 매연 얘기하시는데 제가 빙디젤 씨 맥도날드 좋아하는 거 잘 알거든요. 핸드폰에 맥도날드에 빨려 있고 어제 더블 코파 치즈 드셨죠. 예, 좀 뭐 그 소가 먹습니다. 예. 방구 어마어마하게 껴요. 소방계가 차보다 더 많습니다. 메탄 매연이 차가 뽑는 것보다 더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제 말씀은 저는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소고기를 섭취하는 이 소들은 축사 내지 초원에서 자기네들끼리 끼고 자기네들끼리 마셔요, 그 메탄 가스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이 도로에서 전 세계 어디를 누비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이런 방구를 껴버리면은 이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으로 바로 직관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게 곧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테슬라 씨 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자, 이제 여름 끝났죠, 여러분. 가을도 오고 있고 곧 선선해질 가을 끝나면 겨울 옵니다. 겨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시동 걸고 나가면 춥잖아요. 히터 네. 켜야 되는데 히터 키는 순간 50km 반통 납니다. 25km. 그거 회사는 출근할 수 있겠어요? 가다가 택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출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전기차를 사기 전에 주행 가는 거리를 고려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샀다는 거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는 적합한 자동차예요, 저랑. 그리고 그 겨울 말씀하셨는데 겨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 겨울들을 되돌이켜 보면은 따뜻한 겨울이 없었어요. 정말 뭐 롱패딩을 입어도 춥고 특히나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잠바도 없어요. 이거 얼굴 다 아려요. 다 깨진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보자 이겁니다. 자, 얘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히터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얘를 자동차라는 논점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방풍벽이라고 생각하면은 움직이는 방풍벽이라고 생각하면은 뭔 소리지? 그 칼바람을 얼굴로 직격으로 맞는 것보다 얘가 방풍작용을 해주면은 오히려 움직이는 방풍벽, 방풍벽인데 어딘가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벽이 도로 주행해도 돼요. 아, 이거 또 무슨 트렁크 위빙만 달아도 불합격이다. 벽이 도로 근데 이게 우리 빙디젤씨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벽이라 생각, 차가 아니다, 벽이다. 그렇죠.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는 그렇죠 병이다. 칼바람을 막아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나는 총 주행거리 50km짜리 전기차를 타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가 아니라 그 겨울철에 이런 칼바람을 막아주는 움직이는 벽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불만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자, 계속 해보시죠. 그럼 다음 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까처럼 방구를 뿜어낼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특히 요즘 이 미세먼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빙 디젤 씨 차량이 또 논촉 다운 파이프 아닙니다. 저는 법 없이도 저는 막말로다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일단 제 그 견해를 더 조금만 더 펼쳐드리자면은 아, 예. 이 시민들이 예. 이 안 그래도 미세먼지 없는 나라 아 드디어 이 깨끗한 공기가 아 이렇게 프레시 에어를 이 도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날이 많지가 않아요. 이 특히나 지리적 위치에서 저희 나라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다가 이 방구차들이 자꾸 검은 면을 빵빵 뿜어대면 이제 시민들도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요?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신문고에 제보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왜냐? 예.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아, 뒤차가 약간 낌새가 이상해요. 예. 미러를 보고 있다 핸드폰이 위로 올라온다. 바로 냅다 엑셀 밟아야죠. 혹시 선생님 매연을 뿜어내겠다.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매연으로 번호판을 가려버리겠죠. 그쵸.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신고를 못하겠죠.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신고가. 예. 하, 참 이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 노시는 분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니 참 이 자리 나온 게 개탄스럽고 참 후회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 혹시 그 집에 방에 보관 중인 총매는 어느 차에서 떼오신 건지 혹시 자꾸 사실과 다르신 말씀을 하시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법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오늘 퇴근하실 때 또 충전해야죠. 그렇죠. 충전은 매일 지금 몇 킬로 남았죠? 오늘 출근하고 지금 20km 남았습니다. 20km? 예. 아, 여기 제일 가까운 충전소가 제가 20km가 넘는 걸 알아요. 나중에 이제 밀어서 가시겠네요? 그리고 충전소에 도착했어요. 예. 거기 이제 다른 분들 다 충전해야죠. 예. 어떻게 충전하실 거예요? 뭐, 기다리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충전소, 물론 자,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요즘 뭐 고속도로 충전소나 뭐 어무데나 들어가도 뭐 제법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마저도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 테슬라 씨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아는데 자, 그러면은 50km 가는데 고속도로 올라간다고요? 내가 봤다는 말이 아니라 예. 지금 가면 많다 이 말입니다. 아, 지금 가면요? 자꾸 그 견해를 자꾸 중간중간에 이거 참여하고 좀 중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50km 주행 가는 거리 갖고 있는 전기차를 타고 매우 위험하게도 고속도로에 올라간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못 가요. 예, 저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을 하도 우겨서 법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예, 그 알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집밥을 먹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근데 집밥도 요즘 아파트 사시면은 이 집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걸 해결하려면은 자가주택에 살면 돼요. 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집밥이고요. 빙디젤 씨. 예. 그 화재포. 아이 죄송합니다. 예, 아이 그냥 그... 걱정돼가지고. 좀만 더 그 제 견해를 펼쳐나가자면은 전원주택에 살면 되고요. 예. 자,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조만한 애가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충전기. 조만하다는 거는 소형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고속도로에 올라갔다는 거는 50km 주행이 가는 제가 거는...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아, 예. 요즘 인프라를 보면 그렇단 말씀이고요. 예, 예. 자, 이제 전원주택은 사실 비싼 것도 사실이에요. 전원주택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예. 자, 근데 전원주택을 살려면은 돈이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또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 게 이 작은 전기차 하나 사가지고 큰 집을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제 경제적 능력이 더 성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는 곧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장을 증빙할 수 있나요? 꿈이 크시네요, 빈 디젤 씨. 그렇죠. 네, 근데 그 꿈도 불탈 겁니다. 빈 디젤 씨, 증빙했습니다. 예. 그 보험은 충분히 들어드셨죠? 견인보험이라든가 그 어디 많이 갈 수 있겠어요? 가다서다 가다서. 아, 보험은 빵빵하면 좋죠. 빵빵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자, 한 번만 또 제 견해를 이어나가자면은 예. 보험이 빵빵하면은 이 보험 회사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마저도 저는 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한 기부천사 납사셨습니다. 자, 그 다음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시고 그러시면은 비아냥거리시고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그 생각하다가 디젤파지만 전기차 쪽에 좋은 점 하나 찾아냈어요. 네. 요즘 급발진 문제 많잖아요. 아, 예. 예, 많죠.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자, 급발진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빙지에서 전기차 다 샀어요. 갑자기 오늘따라 차가 이상해. 오, 이렇게 잘 나가. 근데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미친듯이 나가는 거죠. 자, 받기 직전이에요. 오, 급발진이다, 급발진, 급발진. 아, 위험하죠. 오빠, 오빠, 급발진인 것 같아, 어떡해. 걱정 마, 저기까지 못 가. 아, 도와주신 거 맞죠? 자, 이렇게 뭐 토론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양쪽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빙 디젤 씨, 빨리 엔카 키시고 내연기관 찾아오세요. 아, V8인가요? 뭐 팔기통을 사라고요? 예, 팔기통을 사시던가. 야, 예. 너 몇 살이야? 나 때리니 어이 빡. 야, 너 몇 살이야? 잠깐만. 자,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전기 충전 비용 무료인데 주행 가는 거리 50km인 전기차 대 환경검사 올 불합격인데 리터당 50km 연비 뽑아버리는 디젤차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음 화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지성 차주의 토론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싸우세요. 수고하셨습니다.